멘트에 대한 그 여유는 잊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과연 2세트 역시 김도우에게 넘어가는 그런 전장이 될지, 세종과 끼지 양 선수의 경기를 박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기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선수의 진영 5시 출발입니다. 상대편의 강력한 공격력에 밀려 1세트를 내주 말았습니다. 자, 이어서 11시 방향의 김도우 역시 프로리그에서의 그 승기를 이어나가는, 그냥 그 승기 자체가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내면서 B그룹에서 탁월한 장면들을 선사해냈습니다. 빌드 짜임새가 상당히 좀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났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할 수 있는 차원 분간기 견제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이후에 재련소와 함께 공이업 점수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리고 맵까지 잘 이해하고 있었죠. 뒷마당에 역장 두 방이면 적의 병력이 오지 못한다. 네, 그런 것들을 확실히 잘 알고 있었던 김도호 선수가 최근에 좀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캐스파컵에서 박영호 선수를 상대로 좀 패배를 했을 때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빌드, 새로운 빌드를 많이 꺼내들면서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고 있긴 했지만 뭔가 조만간 터져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에서는 좀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줬네요, 김도우 선수. 그렇습니다. 자, 김도우 선수의 그 1세트에는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일벌레로 좀 살펴보고 완전히 뒤로 빼진 않았네요. 일단 멈춰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자, 김도우 선수 역시 정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일벌레가 아직까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저거 모습입니다. 엇박자 부하장거시 하려고 해요. 아래쪽, 하지만 역시 이번 상황도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도우도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하나 더 내려왔습니다. 이제 일벌레 지금 부하장을 그냥 펼쳐놨고요. 네. 자, 15살라모시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일벌레 정찰도 했고요. 그리고 팀시티를 하게 되면, 와, 자, 이 장면에서 일단 광자포를 좀 깔아놨는데, 자, 뒤쪽에 하나 더 늘립니다. 돈을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네, 좁은 길목에 하나 정도만 완성을 시키게 되면, 네, 저글링으로 깨기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하나를 걷어내는 데 성공을 했었고, 또 하나는 붙지도 못하게, 또 하나! 예, 지금 일벌레 하나가 때리고 있는 저 광자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앞뒤에 있는 걸 지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붙었고요. 네. 일단 안쪽 완성. 저글링 점상. 저글링만, 저글링! 뒤쪽에 일단 광자포 파괴하지만 여기, 네, 이쪽 두 번째 광자포도 역시 이번엔 파괴합니다. 네, 조금 더 광자포 컨트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진 못했고요. 이런 와중에 일벌레가 전부 다 일을 못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세 개까지 내줬고, 네, 저글링도 손해봤습니다. 일단 초반에 광자포로시 일벌레의 손동작을 느리게 만드는 그런 성과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손실 자원은 프로토스가 두 배 이상 많지만 저그가 일을 하지 못했던 그 시간도 상당히 길어서, 네, 이건 김도우 선수가 상당히 좀 성공적인 광자 포러시 한 겁니다. 네. 문진 안쪽에 있는 자원도 아직까지 최적화가 안 됐고, 앞마당 쪽에 일벌레도 전혀 지금은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은 공격 병력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안정적으로 지금은 역시 프로토스도 일꾼 위주로 생산을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관문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왕도 못 찍었죠, 아직까지. 네. 아, 오늘 저그 진영에서 이제 여왕들이 계속 순환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앞마당에 이제 일벌레를 좀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지만 김민철의 부하장에 대한 욕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네. 여왕을 찍지 않는 판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애벌레가 그냥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세 개까지. 그 세 개를 적극 활용해주면서 어차피 가난하다 이거예요. 최대한 나오는 애벌레만 잘 활용해주고 부하장 욕심을 내는 플랜이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려낼 줄 아는 집사 역할을 하는 그 여왕은 지금 당장은 자원 쓰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좀 보여주면서 저글링으로 상대편의 움직임을 여전히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철. 네.
무화장 위주로 뭐 상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견제를 했기 때문에 재현서부터 먼저 올라갔고 그 이후에 테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빠른 테크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여왕을 굳이 빠르게 생산하는 것보다 부화장을 먼저 건설을 해서 일벌레를 채워넣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우주관문 의도도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 그렇지만 일단 알고도 좀 찍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지금 사실상 김도우 선수가 한번 보여줬는데 이번 견제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 또한 뭐 가스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상대방의 체제를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벌레 욕심 꾸준히 내주고 복수만 제 타이밍에 완성을 시켜주게 되면 충분히 배불러 갈 수 있거든요. 7분 땡에 무가스를 이겨나갑니다. 네, 초반에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없이 계속해서 초반의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역시 거기다가 또 하나 예언자까지 추가하면서 더 압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이건 김민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만 내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김도우는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가스를 채취하는지 어떠한 병력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내려가서 트리플을 지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판단인데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언자가 나가봐야 됩니다. 네, 정보도 알고 견제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 자, 예언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개수 준비하면서 포자촉수 본진과 앞마당에 역시 대비가 끝이 났고요. 이쪽 지역은 여왕이 그 역할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 좋습니다, 김민철. 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김민철. 네. 일단 어떤 선수가 견지어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공허를 일단 찍고 보는 거예요. 대군주를 끊어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병력이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트리플이 거의 완성됐어야 됩니다, 프로토스는. 네. 근데 안 찍고 있잖아요. 뭐가 올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예언자로 일벌레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멀티 상황이라든가 멀티에 차 있는 일꾼의 양 그리고 이제 어떤 테크를 타고 있는지 정찰을 하는 이런 방법도 좀 필요했는데 네. 일단은 병력의 움직임에 자신이 지금 트리플을 할 거라 병력에 올 수 있는 루트만 지금은 밝혀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확장한다는 그 타이밍까지 김민철의 체크, 바퀴 준비, 진화장을 같이 변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좀 평소에 많이 썼던 것들 있죠. 뭐 바퀴 이후에 발업 저글링 올인 이런 것들도 김민철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그 플레이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김도우. 김도우 선수. 사실 경기 끝나고 나서도 김민철 선수가 김도우 선수에게 세팅을 통해서 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두 선수의 뭐 친분도 많고 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강점도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그 강점에 대한 견제라고 해서 역시 환상불사조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우.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던진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안 하니까요. 예, 한 선수는 그냥 운이 좋아서 우승까지 차지를 한 거고 네. 네, 한 선수는 연습도 안 하는데 성적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지금 상대방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아끼니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입싸움도 네. 입싸움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시드레스 쿨 동지탑입니다. 네, 다양한 테크를 올려주고 있죠. 현재 사실 그 발인에 대한 그 바드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약간 물음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네. 근데 동지탑이 일단은 걸렸네요. 네. 자, 확인했죠? 바드라 이후에 뮤탈이나 그러니까 최근에는 바드라 이후에 타락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약한 조합이라서 근데 둥지탑의 타이밍이 타락기를 찍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또 토스가 거신을 안 가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네. 결과적으로 뮤탈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깨지고요. 자, 취송 여기까지 신경 좀 써줬습니다. 그리고 환상불사제를 보낸 채 퇴로 확보. 하지만 저글링 그 퇴로를 향해서 달려 올라갑니다. 일단은 시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병력들의 양들을 봤는데 네. 먼저 위쪽으로 쭉 그냥 올라갑니다. 자, 일단 둥지탑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불사조를 찍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김민철. 그러면서 12시 어택 준비. 여기 이게 광자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완전 뒤쪽으로 뺐습니다. 근데 둥지탑 타이밍은 진짜 보고도 잘 모르겠네요. 네. 파스기. 뒤. 네. 안정적으로 일단은 다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귀한 선택. 블락 그리고 히드라 추가. 확실히 둥지탑을 예언자가 살아있으니까 살짝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사조와 우주관문을 올리게끔 만들었어요, 김민철. 자, 그럼 이 단계에서 김민철이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한번 찔러줬을 때 과연 어떤 무기가 형성이 될지. 네.
현장에서 병력 종류를 어떤 것으로 지금은 병력 구성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네. 예, 계속 예언자가 본진이라든가 뭐 다른 쪽에 지금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가 파악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뭔가 뮤탈리스크로 빠르게 전환한다기보다는 지금은 히드라 위주로 병력을 편성을 하면서 살모사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 결국 바드라살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대로 넘어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네. 다음에 전략적인 수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예언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상대방의 병력 조합을 신경을 좀 써주고 있어요. 예지를 아까 거기에다가 뿌려가면서까지요. 네. 자, 그러면서 역시 로봇공학 시설 준비 중. 지상병력 힘들 일단은 폭풍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김도호 선수의 감도 좋네요. 네, 이게 뮤탈인 줄 알고 헛다리를 짚었으면 더욱더 많은 불사조를 찍을 법도 했는데 네. 구조가 문단은 취소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잘 보고 있지만 그 이후의 태클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김민철도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러면서 최종 태클까지 넘어가고 있죠. 울트라 리스크 동굴도 준비를 하고 있고 거대 둥지탑도 역시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이게 살짝 이제 이지선다를 거는 거죠. 거대 둥지탑을 보여주고 무리군 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다른 쪽 울트라나 뭐 살모사에 더욱더 힘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김도호 선수는 정찰을 성공했지만 더욱더 확실한 정찰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잘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을 듯한 지금 김도호 선수인데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게 만든 채 자신의 몸집 불리기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3대 신호수 준비. 일단은 상대방의 체제를 어찌 됐던 간에 아주 늦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늦게 파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프로토스가 내려와야 될 타이밍을 조금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바로 그때 좀 타이밍 자체를 억지로 지금 쥐어짜서 타이밍을 잡아서 내려온다면은 준비된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적의 병력에 잡아먹힐 수 있는 거라 최대한 지금 자신의 업그레이드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려오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려오다 환상불사조에서 얻은 정보를 활짝 놀라서 잠깐 빼는 모습이 있었는데 양 선수의 심리전이 네. 진짜 볼만하네요. 눈치 싸움 폭풍하고 가는 거 보세요. 이거 김민철이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거대 둥지탑. 네. 자, 근데 거대 둥지탑은 지금은 굉장히 거대한 조형물이거든요. 네, 지금 폭풍함 찍고 있잖아요. 조형물입니다. 지금 폭풍함 소환을 위한 조형물. 네. 지금 울트라가 못 찍혔거든요. 이렇게 속일 수가 있네요, 토로토스를. 네. 이게 지금 활동 범위가 여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거는 완벽한 예언자라기보다는 거짓 예언자에 가까운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시야에다가 아주 치명적인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태클을 보여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확장한 이후에 울트라를 찍었습니다. 울트라 봤죠? 네. 자, 동시에 여러 가지를 찍었다고 판단할까요? 일단은 여전히 폭풍함 찍은 것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분명 동시에 무리군주와 울트라를 가기 힘든 체제라는 걸 네. 알 거예요, 김도호 선수. 왜냐? 바드라사를 일단 갔잖아요. 거기에 가스를 썼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없을 거라는 거 알긴 알 텐데 울트라가 일단 한번 떠올랐습니다. 타이밍 있어요. 중까지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근처 언덕까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여왕과 더블 같이 봤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김민철 선수가 이 타이밍을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와중에 분광기로 상대방의 호흡을 한번 끊어주는 이런 판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도호 선수가요. 모든 병력을 다 회균시켰습니다. 네. 아, 네. 그냥 돌아오고 말았네요. 네, 그러면서 광전사를 버리고 그 남는 인구수를 이제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뭐 불멸자를 더 맞춰서 생산을 한다거나 하는 예. 아우 진짜 싫어하죠 분광기.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경기에서도 너무 크게 당했으니까. 멋진 납치를 통해서 일단은 그걸 제거해줬는데 폭풍함 4기 여기까지 자원이 투여가 됐고 네. 200대 200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여왕이 센터까지 울트라와 함께 행차를 하는 것을 보기는 봤었거든요. 보면서 분광기 견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분광기가 제거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공격이 온다는 것도 김도우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 여왕 더 올라갑니다. 네. 더 올라갑니다. 분광기로 시간을 많이 끌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그에서 체제를 깰 만한 병력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폭풍함은 감염충과 살모사를 일정 사야 됩니다. 지금 원거리 자신의 또 하나의 원거리 지역에서 일단 방어 체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 본진도 위험하거든요. 오! 이중납치! 이중납치! 자 일단 울트라를 먼저 끊고요. 자 감염 일단 시켜놓고 울트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만 뒤쪽에서 일단 히드라 대기죠. 아 근데 여왕이 못 붙었어요 울트라 쪽으로. 네 여왕이 네. 느리기 때문에 울트라 소리 잘 안 들어갔고요. 네. 자 울트라 또다시 단독으로 이동합니다. 아 이 장면은 김도우가 이러는 싸움을 너무 잘했습니다. 네, 여왕이 굉장히 민망해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울트라와 여왕이 가고 그 뒤를 히드라가 받쳐야 되는데 네. 울트라가 먼저 가고 히드라가 하객진으로 서면서 여왕이 울트라 쪽으로 수혈을 하지 못하게끔 그냥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묘한 전투였습니다. 네. 아, 히드라 디펜스에 좀 당했어요. 아, 그다 이제 암흑 기사까지 섞인 상황에서 물론 뭐 축수도 이것저것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견제 수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왕창 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암흑 기사에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프로토스의 병력 조합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고요. 네. 아, 분명 판은 잘 만들었거든요, 김민철. 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아, 그 교전이 좀 아쉽네요. 예. 많이 아쉽네요. 거대 동지탑을 이용한 멋진 페이크. 네. 아, 굉장히 멋진 그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투에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김도우 선수. 네. 하지만 한 방은 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덩이가 있죠? 네. 자원은 뭐 꾸준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병력을 뽑아내기는 했는데 그 타이밍에 뭔가 상대방의 병력 조합을 완벽하게 깨뜨리든가 아니면 멀티 지역을 밀어버리든가 하는 성과를 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들 뿐이죠. 하지만 네. 뭐 지금 현재 병력만으로도 멀티는 깰 수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광전 카드들도 다수 좀 오고 있는 네. 현재 상황이 됐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폭풍함 줄여주는 거 봤잖아요.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무리군주를 살짝 가지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 아직은 그냥 울트라 쪽에 힘을 좀 많이 줬네요. 감염충과. 네, 병력 자체가 워낙 대패를 했기 때문에 상대 프로토스가 병력을 조합해서 내려오면 어쩌나 하는 이런 생각도 분명히 걱정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러는 와중에 멀티 지역 쪽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자취가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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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자가 뭐 무리군주를 앞자멸로 잡아주는 그림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울트라와 감염충이 받쳐주면은 무리군주가 은근 화력발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원도 서서히 뭐 좀 약간씩 변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보이기사 6기도 보유하면서 암흑기사도 상당히 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네. 그래서 분광기 견제도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국면에서 뭐 싸움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분광기 견제가 한 번쯤은 들어가서 일벌레를 솎아준다거나 추가적인 멀티 지역 쪽에 일벌레를 솎아줄 성과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자 좁은 구역이거든요 여기는 자 광자포 더불어서 일단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병력도 보자마자 일단 또다시 뒤쪽으로 김민철이 가지고 있는 있지만 자원이 많다라는 거겠죠. 네. 네. 근데 병력이 히드라와 울트라 여왕이 없는 조합이라면 순간적으로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관리를 상당히 잘해줘야 돼요, 김민철. 네, 아까처럼 좁은 구역으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면은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못 나올 수 있다라는 물론 뭐 자원은 아직까지 많기는 합니다만은 네. 프로토스의 병력 조합에 밀려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다시 한번 이만큼 모았습니다. 자원 소리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는 모았어요. 자, 폭풍함은 또 하나 끊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상 병력을 못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와 같은 교전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되면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김민철 선수. 그렇죠. 네, 동시 현재 네. 7시가 더불어서 일단은 분광기 역시 이동했는데요. 네. 점막 위에서 여왕이 점막을 밟고 있을 때 싸우면 성공적인 교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쪽 지역은 뭐 일찌감치 와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기사를 볼 수 있을 만한 감시도 이동을 했었고 일단 견제는 성공이 다 대관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기다려야겠죠. 김도우도 자원줄이 조금씩 말라가는 상황이라 센터 멀티를 욕심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센터까지는 전방 공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같이 좁은 골목에서 히드라의 길이 막혀서 여왕이 수혈을 못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양쪽... 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같이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일단 상대편을 발을 묶어놨고 그 위쪽 안쪽 들어갑니다. 폭풍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하죠. 히드라가 길을 막고 있어요. 예, 히드라. 여왕도 길을 막고 있어요. 여왕과 히드라가 완전히 철저하게 네. 바리케이트. 이제는 울트라가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죠, 두. 네. 아이고, 진짜 많이 아프네요. 예, 히드라가 철벽인데요. 진짜. 아, 원치 않은 철벽이었습니다만. 예, 그 와중에 멀티가 깨졌습니다. 네. 울트라를 지키려는 철벽이었죠. 예, 아, 울트라가 비싸긴 한데 네. 여왕이 길을 막으면서 울트라가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히드라가 자신의 공격을 왜 러닝 셔츠만 입고 있는 그 존재가 전면에 서서 상대방의 폭풍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네. 이런 상황이 나오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 갑주를 입은 기사를 구구방패를 들은 사람이 막못한 그런 네.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중력의 그 위치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좀 남는 전투였습니다. 두 번의 교전 패가 있었죠. 네. 아, 생각은 다 좋았는데 그렇죠. 예, 조금 더 네. 예, 조금 더 이제 싸우는 전투 교전 상황이 양상이 조금 더 좋았으면은 훨씬 김민철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구도에서 저 확장 기지까지도 안내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교전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이나. 네. 자 물론 하지만 쌓인 자원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투에서 계속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네. 모든 3세번이에요. 네. 올라오는데 이 세 번째 사투 이루어져서 울트라가 울트라 울트라 진짜 철벽인데요. 네. 앞에서 지금 저 여왕과 히드라가 다 맞고 있습니다. 네. 울트라를 앞으로 좀 보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좀 이어지는데요. 네. 예. 눈만 깜빡거렸는데 적의 인구수가 40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양방향으로 좁은 골목길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대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김도우의 아주 침착한 플레이도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네. 자, 인구수가 실종되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장면을 봤고 이번엔 거신 주건 그리고 더 이상 폭풍함도 이제는 뭐 페이크성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 활약이 되고 있거든요. 네. 8학기 나왔을 때 거신과 폭풍함을 다 잡아먹고 싸워야 되거든요. 네. 김동우도 자원이 많지가 않아서 만약 폭풍이 제대로 장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 번의 변수로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 싸우는 위치 자체를 너무나도 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적절하게 빠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김민철 선수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방으로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넓은 지역으로 나왔을 때 전방 나왔을 때 전방이고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요. 네, 엄청 잘 들어갔습니다. 야. 그리고 타락기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네. 녹이고요. 거신가 녹이면 녹이고요. 대중의 여왕이 시원하고 이렇게 붙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점면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운드 위쪽으로 빠져나왔고 자, 더 이상의 수요는 없습니다. 이번 전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하지만 여전히 본인들도 이제 무리군들이 이제 변태를 하고 있는데 주요 자원줄에 대한 견제가 좀 이루어졌었거든요. 김도우 선수가 이제는 가스가 없습니다. 원래 토스라는 종족이 광전사를 제외하면 다 가스가 들어서 한번 교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가스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병력을 뽑아놔서 시간 자체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부랴부랴 지금은 뭐 공허도 찍고 이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울트라가 이 조금 전에 교전에서 울트라가 워낙 많이 살아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무리군주를 충원을 해서 이제는 돌파를 하는데 네, 무리군주와 더불어서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지금은 높아 보이고 네. 요거 지금 정돈하고 갈지 그냥 갈지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이번에 진영 조시오. 네,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위쪽 쭉 올라가야죠. 쭉 올라가야죠. 쭉 올라가야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시죠. 그리고 폭풍! 머리에 폭풍! 골목길에서 맞닥뜨리는 폭풍은 진짜 아파요. 아, 근데 네. 이러면서 또 공허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범입니다. 네. 공호가 하고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좁은 구역으로 또 올라오다가 공호에 의해서 뭐 무리군주라든가 이런 그 지역 쪽 이런 그 주요 유닛들이 녹아버리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못 뽑아요. 이거 공호 7기만 넘어가면 토스가 다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 병력들이 더 나오기 전에 네, 빨리 위쪽 돼요. 견제 위쪽 견제 아주 울트라도 체력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공호 공격기에 그 솟잖아 상황들이 지금 제가 끝이 났습니다. 네, 공허가 쌓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김민철. 현재 4기째, 그리고 공삼업, 공중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또 틀어서 이쪽으로. 네, 올라오기는 이쁘게 올라왔는데요. 네. 하락기 관련! 하락기도 뒤쪽으로 빼고요. 네. 공삼업, 공허. 예, 공허가 앞에서 울트라 녹여주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울트라가 녹아버리게 되면 무리군주 한쪽만 남아갖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전투가 마지막일까요? 자, 다시 한번 머리 밑에 묶고! 네,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우 전투! 결국은 무리군주만 외롭게 남았습니다. 아, 이러는 와중에 7시가 안 돌아오고 있으니 암흑기사가 지속적인 견제를 또 해줬네요. 네, 결국 그 막 암흑기사 건들지 못했고요. 아, 전마비에서의 멋진 전도 한 방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이 없네요. 네, 울트라가 믿었던 울트라가 다 쓰러진 이런 상황이고 무리군주로도 경기를 못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찍은 병력이 히드라 저글링이거든요. 네. 네, 이걸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이제 폭풍의 여유가 생겼고 여기도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생산체제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저금 체제! 김도희 대형! 네, 아주 진짜 물이 촉촉하게 오른 듯한 느낌인데요. 김도우 선수의 상황 판단을 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도우 굉장히 좋은 오늘 경기였죠. 네. 뭐 저그가 타이밍을 잡아도 들어올 수 없게끔 자리를 너무 잘 잡아놨습니다. 병력의 조합도 그렇고 상대방이 어떤 그 심리전에 완벽하게 말리지 않는 그런 침착함까지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김도우가 승자전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야, 김민철은 몇 번의 찬스 분명히 그것들은 우리도 봤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상세가 있다는 것을 잘 느꼈습니다만 그 찬스에서 전적인 그 미세한 측면에서 좀 아쉬움들을 많이 남긴 채 연달아 세트를 두 개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김도우 선수가 훨씬 경력을 정돈을 잘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을 어느 정도 페이크를 통해서 자신의 높은 테크의 병력을 모으는 데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타이밍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을 오직 전투 하나만으로 극복을 했다라는 것 이거는 김도우 선수가 다른 시즌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만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략 전술 말고 단순히 힘만으로 전투의 힘만으로도 경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들 김도우가 보여주면서 승자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조준혁과 김도우가 승자전에서 맛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늘 준비된 승자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